이제 뭐각 언론에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요. 뭐 반기문 사무총장도 참석을 하셨고요. 또 훈센 캄보디아 수상, 그 외에도 뭐 현직 부통령, 전직 총리들, 뭐 대통령들이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인내셨고요. 특히 캄보디아에 있는 훈센 수상이 이렇게 직접 참석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캄보디아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 가정이 해체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회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연합에서 하고 있는 순결한 참 가정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큰 공감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정부 관료라든가 또 국민 차원에서 대국민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는 이 캄보디아 이 훈센 수상이 한학사 총재님을 직접 캄보디아에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식 행사들을 작년에 했던 그런 배경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히 방한을 해서 월드 서밋의 이름으로 전 세계의 정상들이 참석을 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여성분이 하고 계신데 이분이 필리핀 현직 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부통령이 참석을 하셨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니제르의 총리가 또 참석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빛냈을 정도로 뭐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킨텍스에서 이제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 화환하고 메시지를 보내와서 뉴스가 됐었는데 방송을 좀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고 문선명 총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와 화환을 보냈습니다. 통일교체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김영철 명의로 문 총재 100주년과 한학자 총재 77세 생일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교체는 문 총재 10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4일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뭐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올 때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국민 관계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화해를 할 수 있는 제스처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더 언론에 좀 보도가 될 수 있게끔 하면은 이런 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그런 관계들을 계속 개선을 하면서 또 남북 관계에 좋은 계기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선악평화상 시상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2년에 한 번씩 또 이 선악평화상을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기회였던 분들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무립 유난이라고 전 무토교 세계 의장이 또 공동했고요. 또 100주년 탄생 기념으로 설립자 특별상을 반기문 사무총장이 받으셨고요. 또 세네갈 현직 대통령이 저기 선화평화상에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설립자 특별상을 반기문 총장이 받으셨고요. 세네갈 마키살 대통령과 무립유난 무토교 전 의장이 공동 수상을 해서 이제 초종교 활동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초종교 운동을 대표적으로 했던 그런 분의 사례로 이분이 선정이 됐고요. 마키살 대통령은 이제 경제보험과 아프리카에 정치를 민주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이런 세계 평화 운동을 하는 것을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단체들을 규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 국회의원연합총회인데 전 세계의 국회의원들이 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이제 국회의원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총회가 있어서 초종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평화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다. 또 평화학술대회라고 해서 학술인들이 교수들과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요. 과학자들이 또 모여서
통일 회의를 또 진행을 하고요.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도 참석하시고 또 경제인 대회를 통해서 경제인들이 또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이제 짐 로저스 회장도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언론인들이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언론인 대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자리를 빛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세계평화 청년학생연합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어떻게 이 운동을 현실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했었고요. 앞서 부모님께 말씀하셨던 자서전 출판 기념식이 이때 진행이 돼서 또 관심을 좀 가졌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축복식을 통해서 합동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한국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세계 언론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회라고 하는 네, 6천쌍의 합동 결혼식이 진행이 돼서 청평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SBS, KBS에서 보도가 됐던 기억이 있고 MB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한국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었고요. 한국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AP, 로이터, AFP 세계 3대 통신사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2시간 동안 위성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동 결혼을 20대의 청년들이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참 가정의 가치를 만들어 나겠다,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이게 실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신사에 있는 언론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기사를 받아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많은 매체들이 다 저희들이 뭐 확인한 것들만 해도 한 2천 건이 넘는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기억도 있고요. 뭐 중앙에 있는 월간지, 주간지들이 또 이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100주년 특집호를 담아서 정말 가정연합이 하고 있는 이 인류 평화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100만 명의 희망 전진대회를 지난 8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뭐 국영 방송에서 직접 이 내용을 다 중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 추산을 했을 때는 한 1억 명 이상의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 내용들을 시청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내용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또 중앙의 언론들이라든가 각 언론사에서 지역에 있는 언론들도 이 내용을 많이 보도를 해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저희들이 알려지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은 이런 활동을 했던 탄생 100주년인 문성훈 총재님께서 성화하신 지 8주년이 되는 활주기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비대면 기념식을 가평에서 가졌고요. 그때 이제 또 언론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인원으로 해서 이 가평에서 행사를 했고요. 전 세계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 뭐 가정연합 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또 추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11일 이제 지난주에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또 ILC라는 이름으로 국제 지도자 회의가 전 세계 비대면 활동을 해가지고 아시아 번역, 또 유럽 번역, 그리고 아메리카 번역 세 개 번역으로 시차에 맞게끔 번역별로 나눠가지고 이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시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행사들로 준비를 해서 언론의 보도를 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뭐 각 다방면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상들 또 종교인들이 이런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피스로드 행사를 통해 가지고는 전 세계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국가적 분쟁을 통해 가지고 세계 평화 운동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길을 열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평화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각 지역에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작은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별로 자전거를 타서
국토를 종주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경남에 있는 또 도청이라든가 또 시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민들이 함께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전국적으로 보도됐고요. 뭐 거제에서도 있었던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요. 부산, 기장, 또 진해에 많이 활동이 되고 부산, 경상북도, 광역대구,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박 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는 운동이 조금 고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 평화 또 남북 통일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환점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재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극복 성금을 또 기부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이 또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정도로 저희가 하는 일들이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또 마스크도 기부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또 취약계층에다가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었고요. 또 보건용 마스크를 이제 수해 피해 지역에 또 저희가 보내서 이 금산에 또 보내줬고 구례 이번에 수해 장마에 많이 태풍에 머리 피해 있던 지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이제 총재님 탄신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좀 맺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저희들의 자원들을 한국에 정착시켜서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접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대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운동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또 질의응답 하시면 또 답변을 하고요. 또 교부장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 좀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27일날 저희들 전 세계 사람들과 또 희망전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언론인들 많이 동참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만 사진도 나왔었습니다만은 비대면 희망전진대회를 하게 되는데 경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재밌습니다. 제가 일본에 제 와이프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80년도 초 방문했는데 일본 그 교토 갔을 때 그 나라 지역에 사슴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군수가 그쪽에 사슴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사슴 사냥을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오니까 사슴이 멸종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방을 냈어요. 지금부터 누구든지 사슴을 죽이면 돈을 뽑겠다 이런 방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아무도 사슴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8살 먹은 청년이 사슴을 죽였습니다. 참으로 특별하게도 그 군수의 외동아들이 사슴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자식의 돈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위험에 넘어갈 것인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이 붙였습니다. 모을 모일 모시에 모 광장에서 잘못을 저지른 그 청년의 눈을 뽑겠다고 하는 그런 방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구대 같은
큰 단을 만들고 그 청년을 단상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지명했던 아버지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을 모일 모시에 내가 누구든지 사슴을 죽이면 눈을 뽑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내 애동아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그 말 속에는 내 애동아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 눈을 뽑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아들을 한 눈을 뽑았습니다. 아들이 죽는다고 이제 비명을 지르고 그 용서를 빌면서 제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두 눈을 갖고 살다가 두 눈을 다 잃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약속했기 때문에 두 눈은 분명히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 왼눈을 뽑았습니까? 내 오른눈을 뽑으면 괜찮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허락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눈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버지 눈을 뽑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아들의 왼눈, 아버지의 오른눈을 이렇게 뽑아서 결국은 그 이후에는 아무도 사슴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도 그 절에 가면 사슴들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그 층감기 이렇게 합니다. 사슴 천국이 되어 있죠. 요즘 그 한국 정치를 보면 그 원칙이 없는 정치. 그럼 잘 알고 있는 마트마 간디는 7가지 사회가도 제일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그 군수가 제일 먼저 방을 붙였고 자기 아들마저도 애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 기자들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갖고 하셔야 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도 저희 운동은 끊임없이 평화라고 하는 또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또 제가 내일 책자라는 건 나눠줍니다. 우리 그 문선명 총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 그러니까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한 여자는 한 남자만을 절대 사랑하며 청가족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연합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운동을 이렇게 전개했는데 문선명 총재는 남녀간의 문제만 정확히 지켜져도 인류 평화는 80% 이상 만들어주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미투 사건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생기지 않습니까? 부산, 서울, 또 충청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이 가정연합은 이 사이에 바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저희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아봤으면 좋겠고 어떠한 책을 갖고 있고 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왜 기자분들 모셔다가 이러한 그 라운딩 시간을 갖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알아봤으면 좋겠고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